네, 앞서 보신 대로 광북군은 이번 4.19 61주년 기념 행사를 전야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매년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열리는데 올해 남은 행사는 무엇인지 박겸수 강북구청장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박겸수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치러졌던 4.19 혁명 국민문화제 영상을 봤는데요. 올해 지역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나요? 네, 강북구가 4.19 3개 단체와 함께 4.19 혁명 국민문화제 2021을 국민문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님들과 국내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국제학술 회의를 개최하고요. 또 우리 젊은 청소년들 또 시민들이 같이 4.19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 락 페스티벌을 4월 18일 전야제를 기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락 페스티벌은 4.19 정신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모든 젊은 사람들 또 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4.19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락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락 페스티벌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락 페스티벌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4.19 민주혁명에 대한 의미를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락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4.19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 4.19 당시를 회고해 보면 4.19 혁명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이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만 4.19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는데요. 또 더더군다나 6.25 동란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승만 정권이 독재로 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이 정치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때인데요.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산업화와 민주화를 빨리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이 역량을 키우게 된 것이 바로 4.19 혁명 4.19 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제3세계 국가, 이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제3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델 케이스로서 4.19 혁명이 회자되고 있고 이 내용들이 국제학술회의에서 지금까지 쭉 논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4.19 혁명 국민문화제의 국제학술회의, 외국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도 한국의 4.19 혁명이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것을 같이 토론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의 4.19 혁명이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4.19 혁명 61주년입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국민문화제 의미를 제대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4.19가 과거의 역사라기보다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이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가 바로 4.19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전 국민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19 혁명에 대한 국민적 함의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 4.19 혁명에 대한 의의가
세계적으로도 다시 각인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세계인들, 모든 세계인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4.19 혁명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